며칠 새 기온이 올라서 남부지방은 25도 안팎의 초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 미세먼지도 잠잠해서 참 좋았는데요. 어제부터 서울 등 중서부 지방으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다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짙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 튤립 축제와 진달래 축제 등 전국 각지에서 꽃 축제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말에 공기질은 다소 좋지 않겠으니까요. 마스크 착용하시고 나들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바다 정보 먼저 살펴봅니다. 대조기가 시작되면서 조차가 크고 물살도 빨라지겠습니다. 인천과 평택에서 약 900cm의 조차를 보이겠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 해상에서 고고조의 높이도 높아지겠는데요. 특히 마산은 20시 19분에서 22시 11분 사이, 성산포는 20시 51분에서 23시 23분 사이에 침수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지대에 계신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온과 파고입니다. 수온은 남해안에서 높은 곳이 18.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수온이 낮은 황해에서도 전남 해안에서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파고는 황해와 남해에서는 낮게 일겠는데요. 반면 동해에서는 2m 내외로 높게 일겠습니다. 또한 너울도 예보돼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조류 알아보겠습니다. 성모수도 조류는 12시 49분을 기점으로 동북동 방향으로 15시 18분에 3.9노트까지 빨라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천수만도 3.9노트로 흐르겠습니다. 이때 방향은 북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항만 해양지수를 보겠습니다. 포항항을 보시면요. 포항항 대부분이 주의 및 경계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요일은 동해 남부 먼바다에 초속 8에서 13m의 강풍과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보여서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정보였습니다.